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내용은 이렇게 보면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세계 1등, 3등 탄소 배출국에 비해서 미국이 뭐 많이 불리하다. 뭐 이런 것들을 핑계로 삼아서 탈퇴를 선언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대통령 그 선거 과정에서 공공연히 얘기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에너지 기업들 그쪽에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탈퇴는 선언을 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외신 인사이드를 통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 안팎으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번 파리협정 탈퇴로까지 이어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고립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면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전 세계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기회가 왔다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결정 이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퇴 배경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반응,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예측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이 궁금하고요. 또 이 기사 내용처럼 앞으로 정말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그동안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왔던 역할을 대신하게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 국제적인 비난이 이렇게 들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난 탈퇴했단 말이에요. 속내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네, 트럼프가 탈퇴 사유를 들었던 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첫 번째는 중국은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는데 미국만 진다는 문제. 그리고 중국이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해서 불충분하다는 점.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왜 미국은 건설할 수 없게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트럼프가 이야기했듯이 그 미국의 불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탄소 배출국인데요. 네. 또 개발 도상국이기 때문에 현재 녹색 기후 기금에 지원을 받게 되고요. 또 출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억 달러를 여기에 그 출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현재 그 고성능의 석탄 화력 발전소로 대체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스웨일 가스 혁명이 성공하면서 스웨일 가스 가격이 석탄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현재 스웨일 가스를 가동하는 이런 LNG 그 화력 발전소가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그 트럼프가 지적했던 것들은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트럼프 말이 틀린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말이. 아니 지금 미국은 지난번 그 앞에 200년 동안 탄소 쏟아 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거고 신흥국, 개동국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는 건 우리는 아직 하지도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은 옛날에 한 거에 대해서 돈을 내놔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앞으로 한 200년은 할 권리가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거를 지금 같이 따지면 신흥국들은 또 그거 가지고 불만을 삼는 상태죠. 어쨌든 속내는 근데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대선 과정에서 선거 자금을 그렇죠. 아니 속내는 돈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어떤 그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어떤 후원을 받지 않는 사실 독자적으로 뭔가 이 대권에 도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네. 이 트럼프를 후원해 줬던 그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에너지 기업들, 그렇죠. 석유 재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무장관도 뭐 CEO 출신이고.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트럼프가 이 취임하자마자 뭐 첫 그 우선적으로 했던 행정명령 중에 뭐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게 뭐 키스톤 송유관 뭐 원래 그 환경 문제로 오바마가 못하기로 했던 거 그 다시 하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정책적인 기조는 친환경 에너지에서 결국은 화석 에너지로의 회귀인 거고. 네. 이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석유 재벌들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한 그 과거의 그 3D와 같은 그런 단순 노동자들을 다시 뭐 어떤 뭔가 고용을 좀 창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래 세대를 좀 포기한 듯한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 대권 과정에서 부채를 진 부분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지지했던 그런 석유 재벌들에게 유리한 쪽의 정책을 펴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상당 부분 조금 부채 의식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결정된 의사결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부채 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원래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그 돈 모으고 네, 그렇죠. 자금 받고 로비 받고 대통령 되면 손 들어줘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손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 대선에 누가 나오면은요 돈을 안 줘. 그러니까 그게 하필이면 이번에는 석유 재벌들이었다라는. 뭐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금융시장에 탈퇴하면서 좀 영향이 있었어요? 속보로는 뜨던데 네. 이게 메인 동력이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은 그 이후에 테슬라의 대표인 앨런 머스크가 그 정확한 명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트럼프의 그런 경제 자문 뭐 CEO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탈퇴를 해버린다고 했죠. 그 말인즉슨 트럼프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에 대한 반기를 공식적으로 든 거고요. 네. 그만큼 금융시장의 영향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게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이 화석연료의 그 회귀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죠. 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가 대표적인 그 테슬라의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지금 다들 이렇게 가고 독일이나 뭐 요즘에 한창 이제 중국에서 독일로 넘어간 것 같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식적인 비난 창구가. 네. 어찌됐든 전기차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판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표 주자가 테슬라인데 자기한테 이제 불리하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섹터별로 영향이 다르겠네. 그러니까 전통적 그렇죠. 에너지 기업 주식들은 좋아졌을 거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대체 에너지 쪽은 나빠졌을 거고 그런 쪽 영향은 있었겠네요. 그렇죠. 뭐 전체 시장보다는 이제 섹터별 영향, 그다음에 원유도 조금 유가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유가 영향을 받겠죠. 네, 결국은 이제 이전부터 그런 에너지 기업들에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오히려 이제 생산 단가를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미국이 많은 어떤 원유를 공급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예산안 보게 되면 이제 전략 비축유도 팔아야 되겠다. 뭐 굳이 우리가 그거 갖고 갈 필요 있냐. 그러니까 대부분 그동안 오바마가 추구했던 친환경과는 이제 멀어지는 정책들이기 네.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가 나타나면 유가에는 일정 부분 이제 하락 압력들로 작용하는 뭐 이런 영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가는 앞으로 계속 하락 영향을 받을 거고요. 저 쉐일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모양인데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쉐일의 생산 단가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3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며요? 뭐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지금 정확히 어느 선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싸게 하는 데는 30, 좀 비싼 데는 40. 쉐일이 벌써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메인이 30으로 간 건 아닌데 싼 데는 30까지 갔다는 거고 좀 있으면 2자로도 갈 거고 틀림없이 그러면 저 중동에서 아무리 감산 합의 해봐야 수요 없어요. 감산해서 올라갈 만하면 여기서 막 쏟아져나 올 텐데. 근데 난 이 정책을 미국이 이제 에너지 금수 정책했잖아요. 정통적으로
전 세계 석유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 석유가 떨어져야 된다. 이게 네.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에너지 금수 정책인데 수출을 안 하고 수입만 해서 썼는데 저걸 수출을 하겠다고 바꾼 데는 지금 헷갈려요. 여기 한번 얘기를 한번 아시는 분은 얘기해 줘 보세요. 첫째는 트럼프가 그렇게 앞뒤 생각이 별로 없이 에너지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냥 대대적으로 이쪽을 민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거 셰일 수출하고 뭐 다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국의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모든 정책 보고서들이 있을 텐데 그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런 화석연료 우리 다 쓰기 전에 대체 에너지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지 어느 쪽인 것 같아? 난 후자 아닌가 싶은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네. 그 골드만삭스라든지 그 IB들이 그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미국의 채권 펀드 중에서 그 하일드 펀드 특히 그 중에서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에너지와 관련된 수일가스에 투자하는 펀드들입니다. 네. 최근 이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수익이 보통 20% 이상 남는다고 그러는데요. 수일가스와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 증산이 될수록 여기에는 투자 회수가 빨라진다는 거죠. 네. 이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이야기 하셨듯이 그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변화는 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체 에너지 쪽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뭐 또 이거를 전송하는 기술도 굉장히 좋아져서 열 손실도 줄어들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석유저 다 쓰기 전에 에너지 대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미국이 탈퇴하면 이제 딴 나라도 안 지키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네. 당장 은분의 의무 수행은 자기가 지키겠다. 적극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네. 195개국 그 회원국들한테 그냥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위상을 높이려고 그러면 예.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이 덜한 거 아닌가요? 중국.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CO2 배출량은 네. 2005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65% 전후로 줄이기로 돼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26에서 28%. 그러니까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트럼프가 반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절대량을 줄이는데 중국은 GDP당 그 배출량을 줄인다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를 줄이는 좀 덜 늘어나게 하는 예, 그러니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절대량과 속도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더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속에서 실질 비용은 덜 들어간다는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한테는 상당한 압박이 되는데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작용되지 않았나 보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킬 수는 있어요? 안 지킬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는 말이? 중국의 환경 오염의 90%는 석탄 화력 발전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네. 철강과 비철금속, 네. 석유 화학에서 대부분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석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차 그 주전자라고 해서 민간 업자들이 그 불법으로 생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철강이나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지방에 보면은 조그만 그 간의 수공업으로 하는 불법 철강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질 나쁜 그 석탄을 이용해서 화석 에너지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그 중국의 그 전력 생산을 해주고 있는 노후 전력과 관련된 중소 회사들이 지방에 산재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컨트롤 못하고요. 또 밤에만 가동하기 때문에 환경감시팀이 실질적으로 적발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통계수치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나라 환경오염, 미세먼지로 계속 앞으로도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같으면 할 텐데. 그래도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살도 지키고 이러는 나라니까. 근데 그게 지방정부의 세수, 고용 문제 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또 중국 전역에 워낙에 이런 그 관계들이 촘촘하게 점선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다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참 우리는 그럼 계속 이 미세먼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편서풍이 지금 동풍으로 바뀌기를 응? 기대하면서 그 기후 재진하면서 살아야 돼. 우린 계속 나 미치겠네 진짜. 자, 전혀 못 지킨다. 아, 중국이 근데 그 어쨌든 간에 자기네는 계속 하겠다. 그래서 세계의 G2로 올라서겠다는 모습을 지금 아예 확실하게 밝히긴 밝혔잖아요. 그래서 뭐 설령 그걸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딱 잘라서 못한다고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될 산업 분야라든가 중국이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건 좀 없어요? 뭐 중국은 외부에 좀 보여주기 위해서 GDP의 3% 가까이를 그 생태 환경 보건 사업에 쓰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는 중국의 환경 산업은 황금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중국의 그 전기 자동차 네. 신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숫자를 보여준다는 거죠. 중국은 2020년도까지 5만 대 이상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2에서 6% 정도는 전기차라든지 신에너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중국은 한 200만 대 그리고 2030년도에 들어가면은 무려 1000만 대라는 신 그 재생 에너지 자동차들이 시장을 깔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된 리튬 뭐 전지 회사라든지 이런 쪽이 수혜를 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그 정책 수혜와 관련된 부분에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 자동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와 합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수요 산업이라고 하는 리스차라든지 그리고 카셰어링 시장에 우리가 시장을 먼저 선점한다든지 아니면 리튬 이온 회사하고 합작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몸값을 띄워대니까 현대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앞으로 10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포스콜 사야 되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결국 포스코로 또 포스코로 가지. 포스코가 리튬 그걸 저기 만들잖아요. 대량으로. 포스코 사야 돼요. 기승전 포스코로 끝나는 기승전 포. 네. 그 우리 뭐 중국 그 이든지 아니면 동남아든지 어디든지 더 관련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트럼프의 이번에 탈퇴하고 관련해서 덧붙일 수 있는 뭐 이런 걸 예의주시해서 보자.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뭐 사족인데 네. 그 결국은 이 미국이 스스로가 뭐 인류 국가라는 게 뭐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어떤 패권 국가였던 것 이 미국이 트럼프가 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뭐 감투는 싫어. 난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겠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는 순간 명분은 네, 잃는 이렇게 거죠.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에게는 중국은 또 명분을 찾고 싶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게는 사실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인류 국가로서 또 전체 글로벌 경제의 리더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원해 왔었는데 그런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보게 되면 이제 워싱턴 스탠다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은 이 미국 그 워싱턴이라는 건데 네. 워싱턴 스탠다드라는 말이 베이징 스탠다드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단초가 어쩌면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 부분들이 향후 미래에 놓고 보면 그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지금 트럼프가 예를 들면 사드 비용 1조 원이 1조 달러예요. 한국이 1조 내라. 1조 원. 한국이 내라. 10억 달러니까 1조 원. 아 그게 그 말이나 돼요. 원래 우리가 내지 않기로 다 얘기하고 우린 부지만 제공하기로 해놓고서는 갑자기 말 바꿔서 돈 달라 그러면 나 앞으로 니네 편 할까 말까 고민스러워지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지금. 신원연구원은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 보니까 네. 자국의 이익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경도 신경을 많이 쓰는 중국의 태도를 한번 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과연 이런 그 글로벌 스탠다드의 선두 주자로 나서기 위해서 명분을 위해 중국이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좀 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고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인들이 화상 아닙니까? 네. 상인들이 명분보다는 실리죠. 실리와 어떤 명분의 조화가 실리에서 분명히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직은 이렇게 환경 보호에 미국이나 뭐 다른 여타 선진국들처럼 앞장서서 나갈 것 같지는 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이 아니라 영원히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네. 중국 사람들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실리를 다 챙기거든요. 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